빨리 오고 잡아줘요. 안 떨어졌어. 나 배 돌리고 올게. 자. 와, 씨. 크다, 크다, 크다. 아니, 아니, 일단 손만 위로 올리지 마요. 20kg다, 20kg. 씨. 위로 올리지 마. 20kg, 20kg. 배 안 붙여야 되니까 뛰어. 배 붙여. 회사 가기로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돌핀을 또 타러 왔어요. 오늘 날짜가 7월 23일 목요일이고 신물입니다. 네, 휴가가 시작돼가지고 격포 쪽에 그 돌문어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격포 쪽에도 좀 알아봤는데 날씨를 보니까 돌핀호 이쪽으로 좀 타러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자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애기, 키오라 애기 섞어서 뭐니뭐니 해도 축광이니까 혹시나 스크래치 있을까봐 기둥줄 50cm짜리 하나 했습니다. 쇼크리더 대용이죠. 오늘은 전동님 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요. 오, 너울이 없을 줄 알았더니 있네. 오늘 너울 0.2m 드네. 넌태야,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앉아서 해. 춥지 않아? 아니야. 나 오늘 목소리 담아야 돼. 그럼 엄마가. 엄마가 한 마리라도 잡으면 킹크랩 사준다고 했고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깔끔하게 삼각김밥에 바나나만 넣어서 저녁 준다 그랬어. 오, 맞네. 한 마리 이상씩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작은 건 좀 살려주자. 지난번에 아빠가 처음 잡아봐가지고 작은 거 살려줄 생각을 못했어. 예, 올 오구에 야광추인데 홀로그램 시티지가 붙어있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홀로그램 시티지 떼버렸어요. 자, 아들 녀석은 원줄 2호 썼습니다. 로드는 우럭대입니다. 완전 저가요. 좀 빡대를 원했는데 있더라고요, 집에. 궁 찍히는 걸 봐야 돼. 됐다. 됐다. 잠깐만, 아직 아직인데. 찍혔어. 찍힌 거야? 어. 들었다 나봐. 아직 아닌가? 70m인데? 어, 됐다. 어, 77m. 아까 선장님께서 좀 밀어줬어. 아빠 이거 몇 미터? 어, 이렇게 하고 감을 때 이렇게 해. 오케이? 쿵쿵 하면 돼. 알았지? 자, 저도 시작해 봐야죠. 제 것도 77m 이 정도 나옵니다. 아, 문어 물면 절대 들지 마시고 선장한테 말씀하세요. 앞으로 긁어야지,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을 때 살살 감으세요. 아, 바닥 대고 흔드는 건 좋은데 고폐질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고폐질 해야 물어요. 어, 알았어. 아빠도 바닥이야. 우와. 기다려요. 아빠 터졌어. 다 바닥이야 지금. 좋아. 박수 볼게. 너태야, 저거 손으로 감어. 아빠 거. 우와. 우와, 이거. 에. 와, 이거 안 터지네. 통발인가요? 아니요, 바닥이요. 이건데, 와. 징글징글하게 안 터지네. 채비. 꺼내줘요. 성태야. 어? 바늘. 바늘? 어. 저거. 혹시 바늘? 어, 어. 오케이. 아, 아빠는 애자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태, 애자 주면 안 돼? 애자 그 약간 날씬하고. 어, 아니 바늘 달려갖고 동그랗게 쭈꾸미처럼 생긴 거. 아빠는 애자를 안다니까 떠내려가더라고. 성태도 축광 좀 하고 내려. 어, 그래도 잘 탈출했다, 그지? 성태야. 어. 예? 어, 스커트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어, 그래요? 와, 엄청난데? 아빠, 나 이거 지금 끌려는데 나와야 돼. 어,
감아봐. 감아봐. 자, 자, 봐봐. 태클박스에 앉아가지고 떼는 거예요, 이거.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바늘 훅도 제대로 잡고 빼고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빠가 안 해줄 거야. 잘 봐. 안고 이걸 풀러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썬바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와, 90m 나온다. 소장님, 90m에요, 여기? 93이요. 와, 대박. 비코가 120 같은 거. 허이구야. 아니야. 너무, 너무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 엉켜. 쿵쿵 해야 돼, 쿵쿵. 들지 마요. 3km? 우와, 7km, 7km! 우와, 10km는 안 돼도. 5km? 우와, 대박. 아들 봤지? 저만한 게 나온단 말이야.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없으리 쓰는 건데. 저 만 원이에요, 만 원. 이거 거기 가면 야, 크다. 성태야, 저런 거 한 마리 잡아봐. 알았지? 말만 하지 말고. 아, 아빠는 뭐 지난번에 내 말이 잡았으니까 오늘 꽉 쳐도 돼. 엉켰어. 우와, 이건. 우와, 야, 이건. 아니야. 앉아서 차분하게. 예. 우와, 이거 하도 대단해가지고. 아니에요. 어르신, 저 어르신 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햇볕이 쨍쨍 쪄야지 조화가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사람이 낚시하기엔 진짜 좋네요, 날씨. 흐린 날씨에는 진짜 문어 대가리 딱 맞춰야 돼요. 야. 아니, 깔끔하게. 무조건 한 마리만 잡아야겠다. 야, 둘 중에 하나? 응. 야, 엄마는 둘 다 한 마리씩 이상이라고 했어. 깔끔하게 삼각김밥에 막 바나나만 우유도 마시는 거야. 안 되겠고. 강원도는 점심 안 줘. 대신에 일찍 끝나가지고 너 잘 동안 생선명부 썼던 데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주거든. 내려서 밥 먹는 거야. 그렇지. 아우, 손맛은 좋았어. 예스! 깔끔하게. 쓰레기 두 번째. 손맛 좋다. 예. 야, 아빠도 잡고 싶어. 근데 아빠 이거 막 매달려 있는 거 이거 뭐야? 어?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 오,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거 뭐야? 조개다, 성태야. 자, 사장님 놓을게요. 와, 어디 있나? 모르겠어. 오, 이거 진짜 조기네?
조개라니까? 치매 조개야? 이거 무슨 조개냐? 아빠 이거 무슨 치매 조개? 호태야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우 아빠 진짜 오늘 엄청나게 큰 물 얹었어 이거.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버리는 거 하나 버려. 저 뒤에 문어인가? 모르겠어? 작은 거? 모르겠어, 뭐라는지. 어? 문어다. 사장님! 아이고! 선장님! 네. 아, 다리 하나 걸렸어. 잠깐만요. 작어, 작어. 쭈꾸미, 쭈꾸미. 아빠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이거 니 혼자 보라잉. 아 선생님 낚시하세요. 낚시하래. 쭈꾸미 쭈꾸미. 이거 영상에만 담고 방생할게. 저 배 때문에 네. 옮길라 그랬더만 저 배가 빼네. 어. 오우 그냥 돌려도 되겠다. 자 그냥 낚시하시면 됩니다. 자 손맛은 맞네요. 손맛은 맞는데 작다 어, 그죠? 왜? 엄청난 쓰레기였어. 작은 건 살려주면서 할게요. 어? 지난번에 몰라서 요거보단 좀 컸는데 가져갔습니다. 딱 돌문은 딱 저만한만 가져가네. 저런 건 살려줘야 돼. 선장님 그래 마리수는 쳐야지. 썩어도 준치인데. 아무도 안 쳐줍니다. 사진 찍으면 컸습니다. 아 아들 아빠 명광이야. 선태야 이거 가져가자. 조개는 가져가야 돼. 아빠 문어 한 마리랑 조개 일곱 여섯 마리 잡혔으니까. 야 지금 오빠 아빠 조개를 네가 조개. 야 아빠만 킹크랩이고 너는 깔끔하게 바나나만 우유야 엄마. 안돼. 와 아빠 진짜 쓰레기 청소 세 번 하고 간신히 한 마리 잡았다. 와 어떻게 한 3-400g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올라오지? 이 바다에 쭈꾸미만한 문어도 있구나. 으쌰! 아들한테 71m겠다. 나도 71m야. 선태야, 아빠처럼 액션. 예, 액션 중요해. 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콩콩 찍는 거예요, 콩콩. 토끼팀. 콩콩. 루어에서는 호핑이라고 해요, 호핑. 자유로운 물고기. 뭐라고? 자. 예, 너는 낚시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어, 엄마. 우리는 자유로운 영웅 배구예요. 야, 비 오려고 하나 보다. 이제 딱 적당한 사이즈였으면 좋겠다. 선장님! 큰가 보다! 대왕입니다, 대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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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20, 15? 우와! 15에 15. 혼자 못 드는 사이즈야. 진짜? 어. 저기 좌측에 산대 있어요. 산대 좀 한번. 산대? 15kg, 15kg. 진짜? 어, 15kg. 15kg. 옮겨 진짜. 옮겨야 돼, 이거. 어, 진짜 된다. 아! 걸렸어. 아, 괜찮아. 안 떨어졌어. 나 이거 잡아 줘. 안 떨어졌어. 나 배 돌려 볼게. 와, 씨. 크다. 아니, 일단 20kg다, 20kg. 위로 올리지 마. 20kg, 20kg. 배에 안 붙여야 되니까 뛰어. 배에 붙여. 낚싯대 안 붙어주세요. 낚싯대 안 붙어주세요. 배에 붙으면 안 돼. 아, 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 붙으면 안 돼. 야, 이거 좀 떠봐. 야, 너 이거 잡아놓은 거 손도. 붙으면 안 돼! 오! 됐어, 됐어! 오! 한 건 했어! 승무당 사람!
바람 잡았습니다. 아우 힘들어. 배 다시 잡아야 되니까 다시 다 올려주세요. 20kg 20kg. 다 올려. 우와. 어? 뭐야? 제가 풀게요. 자, 죄송합니다. 어, 빨판 진짜 크다. 어. 성태야, 저런 걸 한 방 잡으려고 오는 거야. 키무너는? 아. 빨판이 500원짜리부터 더 커. 500원짜리보다 더 크네. 더 크네. 아이, 괜찮아. 그래서 대왕문어라고 하는 거야, 피문어. 진짜 대왕 같잖아.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보다 크잖아. 진짜. 아, 왜 이러냐. 아, 오늘 진짜 쓰레기 청소 많이 한다. 아, 손맛 좋았는데. 딸 빠졌네. 어우, 잘 탈출하네. 네, 고수 되겠는데? 어? 물어다. 아, 나 진짜. 여튼 뭐 전동릴이지만 손맛은 봤으니까 큰 거 잡으시는 것도 보고.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네, 아들내미 손맛을 못 봐가지고 어, 힘든 거 알겠죠 이제. 자, 문어 대가리 한번 때려보죠. 갈까? 딱 지금 딱 내렸을 때 큰 문어 대가리 때려. 아, 그럼 대박이지. 문어 대가리 한번 때려보자. 30분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 문어 대가리 한번 때려봐. 어,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설마 삼각김밥 먹겠냐? 나 근데 입질 처음에 입질 왔어. 아, 그러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야. 100호를 쓰던 200호를 쓰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무게를 기억하면 돼.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일단 챔질하고 보는 거야. 바닥을 잘 읽어야 돼, 집중해서. 너울이 있을 때 읽는 거 재밌어. 너울은 이겨내는 게 아니고 수능하는 거야, 이렇게. 뇌채비가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근데 우리 아들이 하기엔 아직 너무 조금 고급지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들놈 동해 피문어 처음 머리 올리러 왔는데 쉬운 게 어딨어. 쉬운 게. 아, 보기 좋게 아들놈은 꽝치고 저는 조그만 거 두 마리 방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부터 휴가라서. 그래서 온 김에 폰도 하나 잡고 좀 놀다가 내일 아침에 집에 좀 복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라고 킹크랩 사준다고 했었는데 한 마리 잡으면 저 녀석 데미지가 너무 심적 데미지가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어. 오, 야, 야, 문어랑 쓰레기랑 같이 나왔어. 저 뒤에 조그만 문어랑 쓰레기랑 같이 나왔어.